걸음을 걷는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시각장애인들도요, 아무리 검은 안경을 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소경 목사님을 우리 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모셨더니 강대상에 딱 올라오시더니 이러더라고요. 검은 안경을 딱 끼고 이래요. 농담으로 딱 교회 크다 이래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쁜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나 또 이러시더라고. 그래도 소경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능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닌 척하고 해도 세 발을 걸으라 그래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런다고요.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을 보면 아, 저 사람 소경이야. 지금 이 시간에 소경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아멘.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2200명 선도들이여 다음 주에 다 일로 뛰어 나오십시오. 아멘. 눈이 다친 사람은 이 자리가 뭔 자리인지를 모른다니까. 아멘. 이 자리가 뭔 자리예요? 예수 왕국 복음 품이라는 자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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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라. 아멘. 이 자리가 바로 실로암이야, 실로암.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들어갈지어다. 이런 재미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재미로.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내 눈에는 다 보여버려요. 문재인이가 계리를 떨어도, 첫날 떨어도, 추미애가 계리를 떨어도, 첫날 떨어도, 청와대 비서들이 계리를 떨어도 필요 없어. 이 대한민국은 주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뭐야, 미국 대사님의 무슨 뭐 콧돈을 뽑아? 야, 이 자식들아, 와서 내 콧돈을 뽑아라, 이 자식들아. 나는 콧돈이 없다, 이 자식들아. 미친놈, 이 자식들아. 지구촌의 어느 나라가 미국 대사의 콧돈을 뽑는다고 그런 나라가 있어 없어? 대한민국이 계지를 떨고 있어 이것들이 정말. 근데 설교하다 또 욕이 자꾸 나오려고. 나 욕 안 한다고 김동길 박사님한테 약속을 했는데 말이야. 김동길 박사한테 약속을 했는데 말이야. 저분들이 자꾸 나를 욕을 시키잖아. 어? 아니 미국 대사한테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좌파 빨갱이들이 생각할 때 미국은 양당이 있죠.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트럼프는 공화당이 있죠. 근데 민주당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대해서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이야. 착각하지 마라. 먼저번에 후보로 나온 힐러리도요, 힐러리가 하는 어록을 내가 다 봤어요. 힐러리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딱 봤더니 와, 이 놈이었대요. 무서운 말을 했더라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